만취한 운전자가 3억 원짜리 슈퍼카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. 보험금도 받을 수 없어서 수억 원을 물게 될 판입니다. 견인기사들도 맡기를 꺼려 해서 12시간이 지나서야 수리에 들어갔습니다. 홍연주 기자입니다. 세련된 곡선 형태의 영화 트랜스포머처럼 열리는 선루프. 2억 8천만 원을 호가하는 페라리 캘리포니아 T입니다. 49살 김모 씨는 지난 18일 자정쯤 이 슈퍼카를 몰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 0.201%로 만취해 있었습니다. 페라리 차량은 이렇게 튼튼한 자전거도로 가드레일을 5개나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습니다. 현재 가드레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. 보험도 안 돼 1억 원이 넘는 수리비에 가드레일 복구 비용까지 물어줄 처지가 됐습니다. 건설업에 있는 사람이고 차량처리 보험까지 차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또 워낙 고가였던 탓에 공업사에도 사고 12시간 후에야 입고됐습니다. 감기스라도 날 수가 있다. 사전 부위가 있을 수 있다. 확인을 한 다음에 견인을 한 거죠. 무작정 저희도 뭐 한두 분만 한 차도 아니고.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